온라인 경마 정보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경기를 800m 금요경마 제주의 1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가장 외곽으로 10번 자유열매, 안쪽 9번 노을소리, 8번 정우질주까지 빠른 출발로 가장 외곽 게이트 3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8번 정우질주가 선행에 나서면서 바깥쪽 9번 노을소리와 외곽으로 10번 자유열매, 안쪽 인코스에서는 2번 영웅본색이 차분하게 선입권 4위권 유지하고 있고 그 뒤편 5위권과 4번 창포검 격차는 2마신차 먼저 벌어집니다. 안쪽 8번 정우질주, 바깥쪽에서는 10번 자유열매 두 마리가 먼저 앞서 나왔습니다. 8번, 10번, 2번, 9번, 4번, 5번 순으로 4콜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관심만 10번 자유열매와 안쪽에서는 8번 정우질주 두 마리 인기마가 앞선 가운데 안쪽 2번 영웅본색이 근소하게 3위권에서 빠르게 2위권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두 8번 정우질주 다시 한번 거리차를 크게 벌려나가는 8번 정우질주, 2세 수말로 김원근 2세 8번 정우질주와 안쪽에서는 2번 영웅본색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8번, 2번, 10번 세 마리 3파 전속 안쪽 파고들고 있는 2번 영웅본색이 종반 역전에 문현중세 2번 영웅본색 반마신차 2번, 8번, 10번 2번, 8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를 800m 금요경마 제주 2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안쪽 4번 전농최고, 2번 하늘천 두 마리가 빠른 출발, 4번, 2번, 6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선행에는 타조 김원건 기사는 첫 톱을 맞추는 4번 전농최고가 근소하게 머리차 싸움 펼치고 있고 인코스 2번 2세 거세마인 2번 하늘천이 2위권, 3위는 바깥의 6번 황룡관과 그 안쪽 3번 천하오름이 근소하게 4위, 5위권과는 2마신차 격차 벌어집니다. 선두 2번 하늘천과 바깥쪽 4번 전농최고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4코너까지 선두권을 유지합니다. 2번, 4번, 3번, 6번, 7번, 8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4번 전농최고 관심만 안쪽 2번 하늘천과 맞선 가운데 바깥쪽 6번 황룡관과 안쪽에서 힘을 내고 있는 7번 전승소녀까지 팽팽합니다. 3위권 도약에 나선 바깥쪽 6번 황룡관, 인코스에서는 7번 전승소녀와 맞서 있고 선두는 4번 전농최고 굴착에 나선 가운데 2위권에 3마리가 뭉칩니다. 4번 전농최고 3세 거세마 김원건 기세 4번 전농최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바깥쪽 6번 황룡관이 단독 2위, 4번, 6번, 2번 4번, 6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혼합 4등급 말들의 1400m 경주 부산 경남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5번 퀸 야라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먼저 선행을 노려나옵니다. 바깥쪽 7번 땀봉킨이 2위로 따라붙고 8번 펀처와 안쪽에 6번 데이라이트 킹까지 따라붙습니다. 안쪽에는 2번 라온바이브맨이 3위권 형성에 나오면서 착착하지 않은 채로 경주 이끌고 있는 5번 퀸 야라 이번 경주 데뷔전입니다. 6번 데이라이트 킹과 바깥쪽 7번 땀봉퀸, 8번 펀처, 안쪽에는 2번 라온바이브맨 까지 다섯 마리가 앞서 있고 중위권에는 3번 아너드칸과 4번 월드파이브, 바깥쪽 9번 위드선입니다. 최하위로 빌려있는 1번 기적의 금빛이 거리차 벌어진 채로 최하위로 따라오는 가운데 5번 퀸야라 이번 경주 계속된 선두, 그러나 6번 데이라이트 킹이 서서히 격차를 좁혀 나오면서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7번 땀봉퀸과 바깥쪽 8번 펀처까지 바깥쪽 3마리가 앞서 나오고 2번 라운바이브맨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직선주로 해서 2번 라운바이브맨과 바깥쪽 5번 퀸 야라 6번 데이라이트 킹까지 3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는 가운데 2번 라운바이브맨과 서승훈 기수가 서서히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거리 280m 지점에서 2번 라운바이브맨과 바깥쪽 6번 데이라이트 킹, 안쪽에는 3번 아너드칸도 힘을 내고 5번 퀸야라도 여전히 3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2번 라운바이브맨 걸음이 부딪히는 사이 바깥쪽 6번 데이라이트 킹이 격차를 좁혀봅니다만 아직까지 1마신의 우세 지켜내고 있는 2번 라운바이브맨, 안쪽에 2번 라운바이브맨이 결국 버텨내면서 2번 라운바이브맨과 6번, 5번 경주리 900m 제주 3경주 출발했습니다. 한쪽에 2번 애조로 3번 한라장사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1번 백록천주가 안쪽에서 바깥쪽에서는 4번 블랙강자, 5번 원더풀 선양이 3, 4, 2, 3을 펼치고 있습니다. 2번 애조로가 조금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반마신 정도 앞서고 있는 2번 애조로, 바깥쪽에서는 3번 한라장사가 예전에 2위로 따라붙고 있고 안쪽 1번 백록천주와 바깥쪽 4번 블랙강자 이제 두 마리가 3, 4, 2, 3을 펼치고 그 뒤쪽에서 5번 원더풀 선양과 7번 흥부시대가 5, 6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애조로가 잡고 있습니다. 1마신 반 정도 앞서고 있는 2번 애조로, 그리고 3번 한라장사 그 뒤에서 바깥쪽에서 2위로 따라붙으면서 결승하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2번 에조로와 3번 한라장사 계속 두 마리의 선두싸움. 안쪽에 있는 2번 에조로는 여전히 앞서면서 선두를 풀고 가고 있고, 바깥쪽 4번 블랙강제 역주가 돋보이면서 4번 블랙강제가 선두근에 앞서기 시작합니다. 2번 에조로, 3번 한라장사, 4번 블랙강제까지 3마리가 접전을 펼칩니다. 안쪽 전현중세 2번 에조로와 바깥쪽 양민재기수의 3번 한라장사, 임재영기수 4번 블랙강제까지 3마리의 근소한 선두 접전이 치열합니다. 2번, 3번, 4번 한복판 3번과 바깥쪽 4번 안쪽 2번이 조금 밀리면서 4번 블랙강제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3번 한라장사 2위로 4번, 3번, 2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국산 6등급 2세 루키 경주 1200m 부경의 1경주, 2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6번 위너 클리어가 출발 데이터리 조금 늦었고, 4번 블랙스피드와 바깥쪽 5번 모닝듀 두 마리가 먼저 앞서갑니다. 4번 블랙스피드와 5번 모닝듀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안쪽에 2번 브리도 켈리가 안쪽 자리 3위권, 바깥쪽에는 8번 아리드래곤과 한가운데는 7번 홀리런입니다. 뒷선에 1번 크루엘라와 3번 희망여신이 따라붙고, 최하위로는 6번 위너 클리어가 달리는 가운데 4번 블랙스피드와 이성재 기수, 바깥쪽에는 5번 모닝듀와 박재희 기수입니다. 외곽에 8번 아리드래곤과 모준호 기수가 3위까지 등장해 있고, 7번 홀리런과 조상범 기수, 안쪽에는 2번 브리도 켈리와 서승우 기수입니다. 하위 그룹 3마리도 격차를 좁혀내면서 6번 위너 클리어도 바짝 따라붙으면서 직선주로 승부, 4번 블랙스피드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 8번 아리드래곤과 이때 뒷심을 발휘하는 6번 위너 클리어도 가세에 나옵니다. 4번 블랙스피드를 안쪽에서 위협하는 2번 브리도 켈리, 바깥쪽에는 8번 아리드래곤 드래곤과 6번 위너 클리어입니다. 선두 4마리가 맛보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 2번 블리도 켈리와 바깥쪽 8번 아리드래곤, 6번 위너 클리어의 3파전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쪽 2번 블리도 켈리와 8번 아리드래곤, 바깥쪽에는 6번 위너 클리어까지 8번 2번 2마리가 앞섰고 6번 위너 클리어가 3위였습니다. 경결이 1000m 제주 구매경마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동안질주, 바깥쪽에서는 5번, 6번, 안쪽에서는 1번, 4번이 2위 싸움을 펼칩니다. 4번 역대불패가 바깥쪽으로 따라붙으면서 안쪽에는 2번 동안질주와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고, 10번 성공승리가 바깥쪽으로 따라붙습니다. 10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10번 성공승리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안쪽에서 2번 동안질주와 4번 역대불패는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 1번 명성황제 4위까지, 바깥쪽으로는 7번 금지오위협이 5위로 따라붙습니다. 선두 싸움이 다시 2번 동안질주, 4번 역대불패, 10번 성공승리 3마리 싸움으로 압축되면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고, 1번 명성황제가 단독 4위까지 거리 좁히면서 선두와 뒤쪽에서 바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동안질주와 4번 역대불패, 10번 성공승리 3마리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1번 명성황제도 이제 선두근에 앞서야하면서 4마리가 접전을 펼치고 있고, 뒤쪽에서는 7번 금지역역, 5번 청룡여제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2번 동안질주와 4번 역대불패 2마리 싸움으로 합치게 됩니다. 10번이 뒤로 밀리면서 안쪽에서는 1번 명성황제가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만, 선두 싸움은 2번 동안질주와 4번 역대불패 2마리 싸움입니다. 4번 역대불패가 선두를 나서면서 2번 동안질주 2위로 밀렸고, 1번 명성황제와 5번 청룡여제, 7번 금지옥역까지 3사이 싸움을 펼칩니다. 선두는 4번입니다. 1번 역전투가 1번 2위까지, 안쪽 2번이 3위로 4번 1번 2번 앞서면서 결선투가 합니다. 1200m 국산 6등급 부산 경남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런투 퀸이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안쪽에 4번 아리온 태형이 먼저 선두를 나서고, 1번 썬더가이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1번 썬더가이가 가장 안쪽 번호에 이점을 활용하면서 목차로 앞서나오기 시작합니다. 4번 아리온 태양이 2위로, 5번 펫보이가 3위로, 6번 런투 퀸이 4위로 따라붙는 가운데 10번 서브 플레임이 5위로, 7번 보라 챔프가 6위로, 안쪽에 3번 더 럭키 원이 7위입니다. 바깥쪽에서는 11번 방탄의 전사와 9번 스톰 포인트가 중위권을, 8번 골든 카드와 2번 BK렉스가 하위 그룹에 쳐져 있습니다. 선두는 1번 선더가이, 그러나 4번 아리온 태양과 5번 펫보이 3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6번 런투퀸까지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10번 서브플레임도 바짝 따라붙는 가운데 직선주로 1번 썬더가이와 서승우 기수, 4번 아리온 태양과 이성재 기수 2마리가 맞붙고 있습니다. 1번 썬더가이와 4번 아리온 태양 2마리 팽팽한 접전 속에 3위권 역시 접전입니다. 5번 펫보이와 6번 런투퀸 2마리가 맞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썬더가이가 근소한 선두 안쪽에서 지킵니다만, 4번 아리온 태양도 끊임없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 1번 썬더가이를 위협하는 4번 아리온 태양 두 마리 격차 반마신 차 지켜내면서 1번 썬더가이가 그대로 결승선 통과했고, 그 뒤 4번 아리온 태양과 6번 런투퀸까지. 경주리 1000m 대주마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김현선도 바깥쪽 7번 우당대목 안쪽에서는 1번 입춘이 빠른 출발로 1번, 7번, 4번, 10번 네 마리가 앞섭니다. 선행에는 1번 입춘이 앞서 나왔습니다. 이마신차 거리차를 크게 벌려나가는 1번 입춘과 가장 외곽으로 10번 명성스토리 차분하게 안쪽에서 전개하는 7번 우당대목이 3위권 4위권 9번 용감무쌍과 중위권의 3번, 4번 두 마리가 맞붙었고 4위권의 2번, 5번, 8번, 6번 네 마리가 처져있습니다. 참코를 벗어나고 있는 안쪽 1번 입춘 밤마신차 격차조표는 바깥쪽 10번 명성스토리 두 마리의 관심마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오마신차 거리차를 크게 벌려나간 두 마리 말을 필두로 안쪽에서는 7번 우당대목 바깥쪽 9번 용감무쌍을 계속해서 견제하면서 3, 4위권 그 뒤편 3번 노을질주가 안쪽을 파고듭니다. 1번, 10번, 7번, 9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1번 입춘과 바깥쪽 10번 명성스토리 두 마리가 앞선 가운데 3세마, 3세 앞말 두 마리 승부입니다. 바깥쪽 10번 명성스토리가 종반 선두에 안쪽 1번 입춘이 2위권으로 크게 밀려있고 3, 4위권에 7번, 9번 안쪽에서는 2번 광해여걸까지 맞섭니다.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서는 2번 광해여걸과 김준호 기수 바깥쪽에서는 9번 용감무쌍 선두로 10번 명성스토리가 근소하게 1마신차 앞섭니다. 안쪽에서는 2번 광해여걸과 바깥쪽 9번 용감무쌍이 순식간에 선두로 9번, 2번, 10번 9번, 2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국산 6등급 말들의 1600m 경주 부산 경남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블루하트의 출발대 이탈이 늦었습니다. 하위 그룹으로 밀려나고 11번 고트킹이지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먼저 선행을 가로질러 나옵니다. 5번 오아시스레드가 안쪽에서 맞붙으면서 선행 내어주지 않고 5번 오아시스레드 먼저 선행에 나섭니다. 2번 일념신화와 바깥쪽 11번 고트킹이지 두 마리가 2, 3위로 따라붙고 6번 낭만대로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4위로 바깥쪽에는 9번 피놀아이와 7번 우상용, 외곽의 10번 바벨드림이 안쪽을 파고드는 1번 와일드딕시와 4번 플라잉아이스, 3번 금아브리스크입니다. 최하위로 뒤쳐져 있는 8번 블루하트까지 선두는 여전히 5번 오아시스라이드가 안쪽 자리 6번 낭만대로가 2위로 따라붙고 한가운데 11번 고트킹이지와 안쪽이 2번 힐렴신화까지 선두그룹 4마리가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7번 우상용이 단독 5위로 따라가고 9번 피노라이가 6위로 안쪽에 3번 금아브리스크가 7위로 바깥쪽에는 10번 바벨드리미가 8위권까지 따라오는 가운데 5번 오아시스레드가 아직까지 목차의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6번 낭만대로가 2위로 안쪽에는 2번 일념신화가 3위로 바짝 뒤쫓으면서 직선주로에서도 5번 오아시스레드 아직까지 우세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6번 낭만대로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 지켜내고 있는 5번 오아시스레드 유일한 2세마로 출전해 있습니다만 6번 낭만대로의 도전을 받습니다. 이때 바깥쪽에서는 11번 고트킹이지도 도전해 나오면서 5번 오아시스레드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남거리 200m 지점에서 5번 오아시스 레드 더욱더 격차를 벌려내면서 선두 구칭에 나서 있고 11번 고트킹이지가 6번 낭만대로를 넘어서면서 2위권까지 5번 오아시스 레드는 정도윤 기수와 함께 거리차 더욱더 벌려냅니다. 5번 오아시스 레드와 11번 고트킹이지 6번 낭만대로까지 경주는 1110m 제주의 금요경마 6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변선도 안쪽에서 4번 소록별과 인코스 3번 선호섬 안쪽 2번 검은맹주 1번 미소공원까지 빠른 출발로 3번 4번 2번 8번 4마리가 앞섭니다. 선행에는 3번 선호섬 안쪽 2번 검은맹주가 앞서나왔고 가장 바깥에서는 8번 동백미인이 외곽으로 3위권에 공략해 들어오고 안쪽 1번 미소공원과 6번 중문신화가 중위권 바깥쪽 7번 경성스톤이 근소하게 3, 4위권 형성합니다. 선두 3번 선호섬과 인코스 2번 검은맹주 바깥쪽 7번 경성스톤 중위권 안쪽으로 자리에 나가는 6번 중문신화 그 뒤편 1번 미소공원과 하위권에 9번 5번 두 마리가 처져 있습니다. 3크로 곡선을 빠져나가고 있는 안쪽 3번 선호섬과 이성민 기수 바깥쪽 7번 경성스톤 근소하게 반마신차 2위권에 처져 있고 대각선 안쪽에서는 단독 3위는 6번 중문신화 2마신차 뒤편에서 1번 미소공원이 단독 4위로 유지합니다. 3번, 7번, 6번, 1번 그들을 4번, 2번, 8번, 10번 수로 4코를 선회하고 직선으로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7번 경성스톤과 안쪽 3번 산호섬 두 마리가 맞선 가운데 3, 4위권에 바깥쪽 6번 중문신화가 순식간에 선두권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선두 3번 산호섬의 위판을 바깥쪽 7번 경성스톤 바로 뒤편 6번 중문신화가 외곽으로 3위권,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섭니다. 7번, 6번 두 마리의 2위권 싸움 선두는 3번 산호섬 구직에 나섰고 바깥쪽 박성광 기세 6번 중문신화 격차 크게 벌어집니다. 3, 4위권 외곽으로 9번 제주대왕과 안쪽 10번 강한 파워 선두는 3번, 6번, 9번 3번, 6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주 오경주 14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11번 알파하트가 치고 난했지만 4번 바라던 바다가 유현명 기수와 함께 더욱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6번 진주빛 서승훈 기수와 함께 붙으면서 두 마리가 선두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4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바라던 바다, 6번에서 출발한 진주빛, 각각 유현명 기수, 서승훈 기수와 함께 두 마리가 선두권 형성하고 그 뒤를 8번의 브라운 팰컨 모준호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바깥쪽에 10번 투투플라잉은 윤영석 기수와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마리가 앞선 가운데 5위권 안쪽에 1번 원웨이 그리고 5번 오섬 선라이즈 붙어있고 뒤쪽에 9번 스카이샷 안쪽에는 3번 대지여전사가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7번 샤인포레스트 이어서 11번 알파하트 그리고 2번 투큐트걸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곡선주로 달리고 있는 현재 4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바라던 바다 유현명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좋은 호흡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선두 잡고 있습니다. 인코스 잡은 바라던 바다가 마지막 코너 지나서 직선주로 진입합니다. 바라던 바다가 안쪽에서 이끄는 가운데 바깥쪽에 진주빛이 서승훈 기수와 함께 선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6번 진주빛 안쪽에 4번 바라던 바다 가운데도 5번 오섬 선라이즈 그리고 3번 대지여전사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앞에는 여전히 4번 바라던 바다 그리고 6번 진주빛 두 마리의 선두 싸움. 6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진주빛 서승훈 기수와 함께 살짝 앞서는 모습입니다. 서승훈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는 진주빛이 빛나는 질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오섬 선라이즈가 따라가고 바깥쪽에서 7번 샤인포레스트가 무섭게 추격하면서 결국 결승선 먼저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리 1110m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으뜸젤 2번 대천유왕 바깥쪽으로는 6번 남문대로 7번 청룡킨이 따라붙습니다. 1번 으뜸젤과 2번 대천유왕이 앞섭니다. 2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 6번 남문대로가 바깥쪽으로 따라붙고 있고 7번 청룡킨 외곽쪽으로는 9번 장타치강도 따라붙고 뒤쪽에서는 3번 문딱과 1번 으뜸젤도 가세를 합니다. 6번의 역주가 돋보이고 외곽쪽 9번까지 가세를 하면서 3마리가 앞섭니다. 2번 대천유왕이 계속 선두를 이끌고 있고 6번 남문대로 9번 장타치강까지 3마리가 선두싸움을 펼치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1번 으뜸젤 3번 문딱 바깥쪽으로는 7번 청룡킨 따라붙습니다. 2번 대천여왕이 계속 선두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고 9번 장타치강이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선두싸움은 2번 대천여왕과 9번 장타치강 두 마리 싸움입니다. 안득수의 2번 대천여왕이 4코너까지 계속 선두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바깥쪽 전전주세 9번 장타치강 따라붙으면서 두 마리 접전 외곽 쪽으로는 김홍국기세 3번 몸따기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몸따기 역주도 돋보면서 2번 대천여왕과 9번 장타치강 3번 몸따까지 3마리 싸움 뒤쪽에서는 6번 남문대로가 안쪽을 파고들고 있고 5번 영웅킨이 따라붙습니다. 5번 영웅킨의 역주가 뜨면서 바깥쪽 치근합니다. 박성광기사의 5번 영웅킨 안쪽에서는 안득수의 2번 대천유왕 그리고 빠르게 김경기사의 10번 연화왕자가 안쪽을 빠르게 파고듭니다. 10번 2번 5번 2번의 역주가 뜨면서 계속해서 선두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치고 나오면서 2번 5번 5번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5번 2번 10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6경주 1200m 11마리가 질주를 시작합니다. 초반에 3마리의 말이 앞서 나옵니다. 가장 앞서고 있는 말 5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펜스타 유현명 기수와 함께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6번 게이트의 태양으뜸 박재희 기수와 붙어서 달리고 있는 현재 10번 상임스타드 우에다 기수와 붙어있습니다. 3마리가 선두권 형성하고 바짝 붙어가는 사이 뒤쪽에는 안쪽에 3번 슈프림퀸 김혜선 기수와 그리고 8번 쾌한영웅은 유승환 기수 뒤를 따르는 말 2번 레몬불패와 다실바 기수 4번 석세스영광 전진구 기수 9번 하이챔프 이성재 기수 따라갑니다. 7번 모스트레피드 1번 제트캐시와 11번 브레이드 캡틴은 가장 뒤쪽에 있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코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코스 노려보는 김혜선 기수와 슈프림 퀸입니다. 마지막 코너 지났고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해서 김혜선 기수와 첫 승을 노리는 슈프림 퀸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5번 펜스타 유현명 기수 그리고 6번 태양의 뜸과 박재희 기수가 따라가고 바깥쪽으로 8번 쾌한영웅 유승환 기수와 함께 선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슈프림 퀸이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200m 남았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뜸이 좀 더 도약하면서 선두를 따라가지만 김혜선 기수와 슈프림 퀸 점점 더 멀어집니다. 슈프림 퀸 결승선 끝까지 질주를 이어나가고 거리차를 더욱더 벌립니다. 3번 게이트의 슈프림 퀸 결국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어서 태양의 뜸 그리고 쾌한영웅 2, 3입니다. 경주리 1200m 금요 제주경마의 마지막 경주 8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지존보배가 초반 앞서면서 선두 이끌어갑니다. 바깥쪽으로는 7번 강한문제 따라붙고 있고 외곽 쪽에서는 9번 세용지마가 가세를 합니다. 2번 7번 9번 3마리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10번 그 뒤쪽에서 안쪽으로 1번 3번 6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지전보배와 9번 세홍지마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7번 강한능력이 3위까지
바깥쪽으로는 6번 백호번개, 10번 장터방 따라붙고 안쪽으로는 1번 삼달풍이 가세하면서 3-4-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2번 지존보배와 9번 세웅지마 싸움, 외곽쪽으로 10번 장터왕이 손두근에 가세를 합니다. 10번 장터왕이 바깥쪽에서 선두를 이끌면서 안쪽에서는 2번 지존보배와 9번 세웅지마가 따라붙으면서 3마리가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선두 10번 장터왕, 2번 지존보배, 9번 세웅지마 3코너 들어섰습니다. 뒤쪽에서는 1번 삼다열풍, 7번 강한 능력, 그리고 6번 백호봉기까지 3-4-2 싸움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 5번, 3번, 8번, 가장 후위 쪽에서 4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9번, 10번 세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4코너 순회하고 결승은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양민직세 2번 지존보배 안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박성광기수의 9번 세용지마, 김홍국수 10번 장타왕까지 여전히 세 마리 선두 접전이 치열한 가운데 7번 강한 능력이 치고 나오고 있고, 뒤쪽에서는 1번 삼달풍과 안쪽으로 5번 시긴트가 따라붙습니다. 2번 지존보배, 9번 세용지마 싸움에 바깥쪽에 있는 7번 강한 능력의 역주가 돋보이고, 안쪽으로 5번 시긴트가 거리를 좁힙니다. 2번 지존보배가 앞섭니다. 바깥쪽 7번 강한 능력 따라붙으면서 2번 7번 두 마리 싸움, 5번과 9번은 3-4-2-3의 외곽쪽으로 4번 반치가 따라붙습니다. 2번 지존보배 7번 2위로 9번이 3위까지 2번 7번 9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게이트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7경주 18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초반에 4번 위대한 선택 다실바 기수와 가운데에서, 그리고 가장 안쪽에 황우머니가 최상현 기수와 안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직선주로, 초반 직선주로 해서 선두를 잡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너로 접어가는 현재 인코스에 황우머니가 최상현 기수와 함께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4번 위대한 선택과 7번 원더풀 케이렌이 붙어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3번 마운틴 데지 정도윤 기수와 안쪽에 있고, 바깥쪽으로 6번 해피블루 시시원 기수와 함께, 그리고 9번 베스트 챔프 김태현 기수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선두부터 다시 불러드립니다. 황우머니 1번 게이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4번 위대한 선택, 7번 원더풀 케이렌과 3번 마운틴 데지, 6번 해피블루와 9번 베스트 챔프, 5번 월드포인트, 8번 최강마린과 10번 하늘불패 가장 뒤쪽에 2번 대호전설이 달리고 있습니다. 뒷직선주로 달리는 현재 황우머니 최성현 기수와 함께 선두,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4번 위대한 선택 다실바 기수, 두 마리가 선두 싸움 벌이고 있는 뒷직선주로입니다. 뒷직선주로도 이제 다 지났고 세 번째 코너로 접어들어갑니다. 인코스 황우머니, 바깥쪽 아웃코스 위대한 선택입니다. 뒤를 따르는 3번 마운틴 데디와 6번 해피블루가 따라가고, 가장 바깥쪽에 2연승을 노리는 7번 원더풀 케이는 유현명 기수와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네 마리가 아직 선두그룹 평성하면서 조금 앞서 있습니다. 황우머니 위대한 선택, 그리고 해피블루와 마운틴 데디까지 1번 황우머니 최상현 기수, 4번 위대한 선택 다실바 기수, 막판까지도 여전히 선두 그룹 잡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까지 지났고 직선주로 진입합니다. 초반과 마찬가지로 1번 황우머니, 4번 위대한 선택 두 마리가 선두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300m 남은 직선주로 황우머니와 위대한 선택의 선두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뒤쪽에서 6번 해피블루 시시원 기수, 안쪽에는 모준호 기수와 함께하는 2번 대호전설이 따라가고, 바깥쪽에 서승훈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8번 최강마린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 100m 남은 현재까지도 위대한 선택과 황우머니의 선두 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택이 살짝 앞서는 모습, 다실바 기수와 위대한 선택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황우머니가 들어왔고 3위권 해피블루와 최강마린이 싸우면서 들어왔습니다. 게이트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8경주 2등급 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많은 말들이 빠르게 초반 이어나가는 가운데 1번 플라잉더 챔프 가장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말은 서승훈 기수와 함께하는 판타스틱 킹덤입니다. 판타스틱 킹덤이 가장 앞서고 있는 뒷직선주로 가장 바깥쪽에 최고의 꿈 최상현 기수와 함께 붙어있고, 닥터브라운 정도윤 기수와 함께 선두권 그룹을 뒤쫓고 있습니다. 3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곡선주로 진입하고 있는 판타스틱 킹덤과 닥터브라운, 그리고 최고의 꿈 3마리가 뭉쳐서 선두권 형성하고 곡선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운조오션과 우에다 기수, 그리고 그래핀 레발드와 진겸 기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광의 에이스 유현명 기수도 함께 그 뒤를 따르고, 한강 세이버 다실바 기수, 그리고 안쪽에 노덤비더 박재희 기수, 헬런 페티와 이성재 기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까지 지났고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여전히 세 마리가 선두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연승이 끊겼던 판타스틱 킹덤 다시 연승 행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최승현 기수와 최고의 꿈 달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꿈과 닥터브라운 뭉쳐서 달리고,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최승현 기수와 최고의 꿈이 살짝 앞서는 모습입니다. 11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최고의 꿈 4전 4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수 최고의 꿈 거리차 점점 벌어지면서 결승선 끝까지 4전 4승 최고의 꿈 최고의 꿈, 최고의 꿈, 최고의 꿈. 질 줄 모르는 질주 4번 연속 보여줍니다.
님 초보임? 이 경마를 접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커뮤니티 경마왕. 경마왕의 장점은 인기도라는 게 있죠. 근데 이 경마왕의 인기도 분석난은 거의 정확해요. 어떤 말들이 인기를 몇 프로나 끌고 있을지 다 그래프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